자,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성화 ENC의 고민주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한성 INC 고민주 대표입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동산 정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원효로 2가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효창공원안벽으로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또한 1호선과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과도 가까워 교통 핵심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본연장이 위치한 원효로 일대는 마포구와 용산구 가운데 위치해 있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자랑합니다. 용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장한 용문시장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하루 유동인구 70만을 예상하는 용산역 주변 사건으로 1년에 약 1천만 명 관광명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이른바 용산 메타밸리로 재탄생하는데요. 디지털과 메타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혁신 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탄탄한 입지와 서울 중심권 재개발 혁신을 이룰 용산구 원효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의 중심 지역이죠. 용산부터 첫 발을 떼 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일단 간단한 정보부터 만나볼게요. 자, 먼저 그럼 대표님, 여기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이두 개의 로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앞 역에 그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 면적은 이제 32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지어지고요. 용문 전통시장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문 전통시장 재개발은요, 이제 그 사업주들의 염원으로 인해서 23년도 12월 달에 주민 사업 설명회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지는 24년 2월 준공 예상하고요. 매매가는 4억 원 예상합니다. 자,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간단한 정보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2024년 2월 준공 예정, 그러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 살펴드리고 있고요. 4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입니다. 자, 일단 용문 전통시장 재개발 추진 중이라는 점, 이런 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세세한 설명을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위치가 될 텐데, 주변의 환경, 위치와 함께, 그리고 호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입지 여건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입지와 호재를 한꺼번에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상의 입지는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 인접해 있는데요. 왼쪽으로 이제 마포의 이제 공덕이나 오른쪽으로 용산, 신용산, 또 아래쪽으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위치의 정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1호선, 4호선 까지를 현재 이용하실 수 있고 그 GTX 라인도 곧 예정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광역 전철 노선까지 들어오는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 강남 등 핵심 업무 지구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자, 우리나라 3대 업무 지구라 하면 이 서울 내에서도 강남, 광화문, 여의도 이세 개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지역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삼각형이 그려지는데요. 그 가운데 용산이 들어옵니다. 또한 서울 지도를 펼쳤을 때 가운데 용산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핵심
중심 지구이기 때문에 어디든 핵심 업무 지구로 갈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포에도 공덕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있어서 그 직주 근접에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이 원효로 2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이제 지도상 용산구를 보고 뭐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대중교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용산구 일대 재개발이 너무나게 무수하게 개발 호재가 많아서 이제 용산구의 어느 곳에 점을 찍더라도 개발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일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색 있게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큼직한 개발을 예를 들자면은 한남 뉴타운, 그리고 그 왼쪽에 민족공원 재개발, 그리고 용산역 일대의 업무시설 재개발, 그리고 용산역, 그리고 그 정비창이라고 하죠. 이제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전자상가인데 이제 용산 메타밸리. 여기에 한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수용할 수 있는 업무타운이 우리 미래 핵심 첨단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거기. 예,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업무타운이 들어서게 되는데 아직 배후 주거단지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서울역에서 여의도까지 이렇게 국가 중심 축을 이루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서계동, 청파동, 그리고 효창동,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지금 재개발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 안 하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쯤에 용산 지도를 보게 되면 아직 개발을 하거나 이런 지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이 흐른 지금에는 지금 개발을 안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표가 돼 있고, 뭐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재개발, 모아타운 등 이미 선정되는 곳도 있고 추진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 여러 특색 있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자, GTX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숙원 사업인 그 용산 정비찬 국제 업무 지구를 개발해야 하는 그러한 글로벌한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 용산에 이제 많은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있고 하고, 지금 투자를 해야 뭐 용산에 이제 줌이 되는 거지 훗날이 다 개발되고 나서는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용산역, 신용산역 일대에 보면은 이전에 상가를 가지고 있던 주인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치 평가가 적게 되었지만은 지금 그 위치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대형 상업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상가 한 칸 한 칸 최근에 분양한 걸 보면요. 1층 기준으로 15평짜리 상가 하나가 약 30억대 분양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도 글로 들어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하이브 이 건물들이 용산역 앞에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원유로 일대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투자세를 읽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원유로 2가는 국제 업무지구와 용산 전자상가 메타밸리 완성 시에 그 앞에 배후 바로 직주 근접한 주거단지가 되기도 하고 업무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엄청나게 개발이 많은 지역이고 원효로 2가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 원효로 2가 내부를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펴보면요. 용문시장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로 표시된 곳이 용문시장인데요. 이 용문시장이 약 1만 제곱미터 이하로 돼서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뒤에 동의서를 구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택 수준으로 보면 모아타운과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23년 12월 달에 하고 나서 그 소유주들과의 이제 동의율을 따져보니 50%가 좀 넘게 나와서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냥 건물 하나 뚝딱 짓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상 조감도, 이 재개발을 했을 때 예상 조감도인데요. 이제 저층부에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가고 중층부에 이제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고 주거시설이 세 동 이렇게 연결되어서 들어가는데, 이제 건립되는 아파트 세대수가 500세대에 가깝게 지어지고 상가는 한 6,000평 정도 연면적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네덜란드에 있는 특수한 관광지인 마켓홀, 오세훈 시장도 다녀오고, 우리 서울시에서
상가를 시장을 재개발할 때 네덜란드의 마켓홀처럼 굉장히 특색 있고 이 마켓홀에 오기 위해서 주요 관광지가 될 지점까지 생길 그러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렇게 용문 시장이 개발될 예정이고 개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용문 시장에 가보면요. 건축물이 1930년도에 지어진 게 있고요. 1950년도에 지어진 게 있고요. 1960년도에 지어진 게 있고 거의 100년 가까운 노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도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일대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용산의 인구를 다 흡수하기에는 어려운 상권이기 때문에 더 상권이 커져야 된다는 이제 소유주들의 염원도 담겨 있는 터입니다. 자, 가장 왜 여기가 개발이 되면 어떤 수요가 있느냐 보면요. 용산 정비창 일대에 개발을 진행 중이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용산 정비창 우리 서울의 가장 큰 업무 지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용산 정비창이 그 용적률 1500%를 넘는 비욘드 존잉을 통해 우리 서울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이 정비창일 때 국제 업무 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평균 뭐 100층 이상 건물들이 20여 개 동 들어올 예정이고요. 가장 높은 건물은 이제 롯데타워보다 높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뭐 디자인적으로도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정비창이 이제 오염물을 이제 정화 작업을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곧 이제 그 기반시설을 짓기 위한 토지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용산 정비창만 개발해서 국제 업무 지구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용산 정비창과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전자상가도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가에 가보면은 지금 낮은 상가 중에 일부는 이미 철거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글로벌한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책임질 IT 기업 등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 일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주 근로자들을 배우로 할 수 있는 그 상업단지 관광단지가 용산 용문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GTX 빈호선 신분당선 용산역에 개통 예정이고요. 이렇게 광역철도 노선도 있어서 그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은 서울의 중심 시장 재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예, 1층 상가 기준으로 예상 매매가가 4억이고요. 그 대출액 2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실투자금을 1억 5천만 원 예상합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봐야 되겠죠.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2호선 용담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5호선 답심리역 또한 도보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입지입니다. 또한 천호대로를 통한 동부가선도로 진입로가 인접해 있어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가선도로, 강변북로까지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교통 입지를 자랑합니다. 건물을 보시면 그레이톤의 모던한 외관이 돋보이는데요.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널찍한 주차 공간과 무인 택배함이 구비되어 있고요. 건물 현관으로 들어서면 세련된 건물 내부와 엘리베이터, 보안 시스템 등으로 주거 편의성을 높인 모습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은은한 조명과 모던한 인테리어, 짜임새 있는 구조의 투룸 형태의 주택입니다. 각 방마다 시원한 창호와 시스템 에어컨으로 거주 만족도를 높였고요. 거실로부터 주방까지 이어진 동선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모습입니다. 넉넉한 주방 옵션 및 수납 공간, 욕실의 깔끔한 인테리어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동부가선도로의 지하화 개발 소식도 있는데요. 도로를 지하로 내리면서 기존 6차로가 8차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동북아선이 사라진 중랑천 수변에는 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개통하게 된다면 주거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돋보이는 성동구 용답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성동구 용답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용답역 그리고 답신리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다세대 주택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자, 위치 말씀하셨던 대로 2호선 용답역, 5호선 답신리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용답동입니다. 자, 어느 역이든 도보 5분 내로 가능하고요. 분양 면적이 34.41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27.8제곱미터. 그리고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지어졌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23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자, 매매가 4억 8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건물의 특징도 같이 봐주실까요? 예, 건물의 특징도 자, 1층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편의성을 높여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톤, 그리고 탑층은 이제 화이트 톤으로 해서 좀 재미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외관상 특징에서 보면은 자, 창이 굉장히 크게 나 있어서 환기와 채광의 극대화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면 공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동 현관을 통해서 이제 보안을 지금 극대화한 게 보이고 그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돼 있고 좀 고급진 이제 어디로 가는 이제 로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의 내부를 살펴보면요. 이제 거실에 이제 그 인덕션이나 이제 세탁기, 냉장고 등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이렇게 그 주방에서의 활동의 편의성을 높여놨고요. 이제 거실 창도 큼직하게 내놓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는 방에서도 각진 부분들 다 창을 내놔서 채광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다가 방 내부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 구조를 가졌고요. 자, 화장실도 여느 호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싱크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방의 구조도 지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 신축이에요. 2023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두름에 널찍한 그리고 아주 깔끔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옵션도 뭐 풀 옵션으로 제공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 통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 공간도 공간이지만 바깥에서 볼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입지의 또 장점 그리고 호재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떻습니까? 예, 입지와 호재가 참 재미있고 그런데요. 네, 보시면은 자, 입지를 보면 5호선 답신리역 아래 그리고 2호선 용답역 위에 있는 삼각형 지대가 바로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자, 답신리역 위쪽으로는 이제 동대문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2호선, 5호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주요 업무 지구인 뭐 강남을 가도 30분 내로 가고요. 종로를 가도 금방 가고 그리고 여의도까지도 이제 5호선을 타고 30분 내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청계천이 흐르고 있죠. 자, 청계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반 청약을 완판한 청계 리버뷰 자이가 최근에 분양을 했죠. 청계 리버뷰, 청계천이 보이는 뷰 아파트가 1670세대가 용답동에서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게 돼 있고 오른 이제 내부 순환로나 이제 천호대로를 통해서 각지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주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병원, 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대형병원, 대형마트, 성동구청, 그리고 뭐 한양대학병원, 그리고 성수동의 카페거리, 그리고 백화점, 뭐 건대 있거나,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 아래에 성수동의 서울숲도 있고 보건행정타운도 이제 중곡동 일대에 들어오고 수많은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인근 지역에 있어서 그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랑 이제 그쪽 지역은 전통적으로 학군이 잘 선정돼 있기 때문에 대학교 중공업 지역 뭐 이런 인프라들도 있거든요.
보시면 그 한양대학교가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위로는 시립대학교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세종대, 건국대, 기타 이제 학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나 뭐 대학원생 그리고 학교 종사자들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도 용답동이고 5호선을 타고 종로까지 금방 가기 때문에 광화문 일대 종사장들의 그 실수요자들이 용답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중공업 지역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서 개발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도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수동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실수요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집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근 대구 지역이라고 하면은 용답동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 돼서 거기에 이제 직주 근접을 위한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용답동 오른편에 붙은 빈 공간이 그 중랑물 재생센터이거든요. 그걸 현대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뭐 문화생활, 공연, 뭐 스포츠 센터, 기타 등등 이렇게 녹지 공간을 이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답동은 일전에 이제 침수 구역이었고 이제 굉장히 노후된 빌라촌 동네였습니다. 근데 용답동의 절반이 지금 재개발에 성공을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용답동의 절반이 어떻게 지어지냐면 그 청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그 예식장이 있던 터인데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성공하기 어려운데 이미 거의 다 지어졌고 일반 분양도 끝난 상태입니다. 가보면 여기가 이제 400세대 정도 예상해서 짓고 있고요. 그 청계 지역주택조합 바로 오른쪽에 답심리역과 붙은 쪽에 청계 리버브 자이 가 이제 1670세대가 2023년 12월 달 일반 분양을 했죠. 완판됐고 미분양 없습니다. 자, 5구 타입이 9억대, 84 타입이 12억대로 분양이 됐고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일대 조합원들이 대형 평수를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670세대의 청계 리버브 자이를 분양하는데도 84 타입이 3세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는 게 우선수라고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지도상에 보면 이제 삼각형 지역 용답동 땅을 봤을 때 용답동 재개발 착공은 완료됐고요. 용답 오른쪽에 용답 1구역, 2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물건지는 용답 2구역이고요. 2구역에 초등학교, 용답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은 용답 2구역이 약 2200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신속통합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신속통합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연번 동의서도 24년 1월 초에 이미 신청한 상태이니 이제 본 궤도에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크나큰 호재로 작용을 하는 이게 이야기거리가 많고 재개발도 이미 성공한 용답동이었습니다. 자, 성도구 용답동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역세권의 환경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신속통합계획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 압력들이 크게 작용되는 곳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자, 용답동의 다세대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투룸 기준으로 예상 매매가가 4억 8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2억 5천만 원이면 바로 임대 계약이 바로 완료됩니다. 그래서 실투자 2억 3천만 원인데요. 성동구에 2억 초반 수준으로 이렇게 재개발지 그리고 용답 2구역은 2200세대로 아마 대장주 아파트가 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3천만 원 투자로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동구 용답동의 다세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고민주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